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구룡포로 나와봤어요. 날씨는 많이 흐렸는데, 이쪽으로는 팥꽁치가 의외되는지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들어가 볼게요. 구룡포 대참방파제에 왔어요. 날씨는 좀 많이 흐렸는데 바람은 없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상황이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참방파제, 빨간 방파제, 빨간 등대 있는 데까지 왔는데요. 조사님들이 몇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고기가 올라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건너편에 저기 건너편에도 갯바위에 조사님들이 보이시나요? 조사님들이 뭔가를 잡고 있습니다. 원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멀어서 잘안 보이기도 합니다. 네. 자, 갯바위에도 조사님들이 서 계시긴 한데요. 자, 이쪽에 저기 뭐가 나오는지 팔꿈치를 잡고 계시는데 아직 얼굴은 안 나옵니다. 안 올라와요? 조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전부 갯바위가 너무 예쁘죠? 근데 이쪽으로는 낚시를 아마 못할 거예요. 낚시를 하시려면 여기 지금 조사님들 서 계신데 여기서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올라오는 게 없어요. 고맙습니다. 망상어입니다. 네, 두 마리다 망상어. 애천 방파제는 팥꽁치가 없어서 다른 데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천 방파제에서 조금만 더 구룡포 쪽으로 대보로 들어오면 여기가 대보예요. 여기 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관광 명승지가 나오죠. 네, 뭔지 아시겠죠? 여기는 이제 바다 안에 있는 거고요. 그죠?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등대가 보이고 하얀 등대가 그리고. 네, 여기 안에 이렇게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전망대를 즐길 수 있게 이렇게 전망대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구룡포 시장으로 나가면서 방파제를 다 둘러서 조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갯바위가 이렇게. 네, 갯바위들이 이렇게 있고. 대보에서 나오다가 석병 방파제에 들렸어요. 석병의 바다입니다. 네, 석병 빨간 방파제. 빨간 등대 방파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온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뭐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온답니다. 안 나온답니다. 안녕하세요. 뭐좀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핫콩지 잡으러 오셨어요? 망상어 7 망상어밖에 없어요? 그래요? 별로 소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방파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룡포 전면도가 다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광학고등학교 앞에 옛날에는 총학고등학교라 그랬죠? 지금은 광학고등학교 앞이라 그러는데 아주 작은
방파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어울런지 한번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6분 계신데. 채비는 학공기 채비가 맞는 것 같아요. 올라옵니까? 아유, 아닌데. 잠시 지켜볼게요. 뭐가 아니네요. 모았다. 모았어요. 하하. 망상어입니다. 망상어. 아직 구룡포에는 학꽁치가 안 붙었나봐요. 구룡포는 아직, 네, 학꽁치가 안 붙은 걸로. 그 다음에 간포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포 쪽으로 내려가다가요, 구평에 들렸어요. 간포 쪽으로 내려가다가 구평에 들렸어요. 구평 방파제, 어떤 고기가 올라오는지 한번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험산 줄령은 넘어가야 됩니다. 저기 보이는 게 장길리 같아요. 장길리에서 더 내려와서 구평이거든요. 구평 갯바위에도 학꽁치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방파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인데요. 신창이에요. 사람이 많아서 갑자기 차를 틀었는데 다 원투됩니다. 한 분. 다섯 분 정도 계셔요. 두 분은 감성돔 남는 것 같고, 댕해나. 다른 분들은 지금 찌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과연 원투대가 네 대가 넣어져 있었고, 여기는 네 뭐 항공치는 안 나오는 걸로. 네, 간포 쪽으로 더 내려가 볼게요. 같아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네, 들어가서 조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여기 뭐 섬 같은 게 이렇게. 드론 입고 있어. 지금은 더 멋진데.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좀 올라옵니까? 뭐 좀 올라와요? 고기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잡았어요.
볼 수 있어요. 학공식 볼 수 있어요. 학공식요? 예. 네. 세 마리 못 잡았는데 그걸 너무 많은 게 없어. 학공식 찾아서 한 마리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학공식. 예. 네. 난 늦게 와가지고. 아, 늦게 오셨구나. 늦게 아이고, 오늘 드디어 학공식을 봅니다, 여러분. 어머, 조심하세요. 그냥 보여주셔도 돼, 안 들어도 돼. 어머, 학공식이 나야, 여기는. 계속 한방 치고, 여기서 이제 얼굴 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늦게 오셨는데 세 마리 하셨어요. 와. 여기 올라옵니까? 좀 잡으셨어요? 여기도 한 마리, 두 마리, 한 서너 마리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안에도. 좀 잡으셨어요, 사장님? 왜요? 네. 열 마리 잡았어요. 열 마리 잡았습니까? 우와. 굉장히 많이 잡아놨지. 아, 저쪽에 가면 많이 잡았어요? 네. 어디? 아이고. 아, 여기 많이 잡으셨네요. 많이 잡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메, 세상에. 우두 맞으면. 네, 맞아요. 아, 잘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진짜 많이 잡으셨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소방님은 안 오셨네. 네. 찍을까요? 네, 찍을까요? 네, 찍겠습니다. 아, 팬입니까? 감사합니다. 좀 잡으셨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늦게 오셨어요? 네? 늦게 오셨어요? 아, 5시 왔어요. 5시에 오셨구나. 10시 왔는데. 아, 6시 오셨고. 10시 하고 뽕 한 마리 잡았어요. 아, 한 마리. 아, 그러셨네. 그래도 이쪽은 거기 얼굴을 좀 보네요. 네. 조사님들이 이쪽에도 좀 많이 있어요. 예. 네. 와. 좀 전에 신창에서 여기로 왔는데요. 여기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는 학공씨 얼굴은 보고 갑니다. 오늘은 성공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